외쳐볼까요? 하신 호! 아, 오늘 우리 스피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어제 스피커로 잘해야죠.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바로 저의 고향 서울 콘서트가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제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민규 씨, 지금 네. 그 반응에 지금 관객 반응 좀 쌓였단 거 아세요? 지금 강원도에 계신 고향 분들이 얼마 서운해 하시겠어요? 여기 태백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강원도 태백 출신입니다. 예, 저는 감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서울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 너무 좋네요. 아, 사실 저희가 어제 서울 콘서트를 그래도 무사히 네. 아주 즐겁게 잘 마무리했는데 맞아요. 전 민규 씨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요? 어떤 거요? 어제 공연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민규 씨가 어제 한 사람 사나케로 이 무대를 다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오늘은 정말 그 불길이 타오르는 열정, 열정, 열정의 고객님과 결정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기대하세요. 네. 네. 오늘 어제도 레전드였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오늘이 더 레전드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내일 콘서트 없거든. 그래서 오늘 불사될 거거든. 아, 굉장히. 어, 맞아요. 맞죠, 맞죠? 이게 지금 약간 신이 깨졌어요. 그럼 제가 뽑아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걸 돌리려고 빼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나를 빠진 것도 되게 제가 원래 매력을 철철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매력 다 주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오늘도 어제 아 혹은 어제보다 조금 더 힘든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뭔가 진행을 그래도 좀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민규 씨를 제가 옆에서 잘 좀 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오늘은 그 특별 용법을 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제어가 안 된다 하면은 복침을 확 쏘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음향팀이 여기서 마이크를 좀 내려달라고 해요. 아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